때문에. 나르고, 지난번에 날 도와줬으니까 내가 숨겨놓은 열매를 너한테만 알려줄게. 나무 위에 있는 바위에 숨겨뒀어. 어? 나무 위에 바위가 있다고? 어디? 어디? 바위는 없어. 나무 위에 바위가 있다며. 엄마야. 유니콘 살려! 살려줘! 하긴 어떻게 나무 위에 바위가 있어? 혹시 박쥐가 잘못 말했나? 어, 꼬마 친구들! 같이 찾아줘! 숲에 오면 숲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동물 뭐가 있어? 다람쥐요! 다람쥐! 토끼! 어, 지민! 토끼. 지민이는 토끼도 봤고. 철새문아! 철새문아! 철새문! 저기 가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어제! 꼬마 친구들, 안녕!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사는데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이 볼까? 아니면 숲을 다르게 볼 것 같아? 다르게 볼 것 같아? 어떻게 보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 네. 숲에 사는 동물들 중에 세상을 거꾸로 보는 동물이 있어. 뭐가 있지? 박쥐. 박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어떻게 보여? 거꾸로 보여? 괜찮아? 응. 숲 잘 보여요? 네. 자, 다시 올라오고. 우와! 재밌었어? 잘했어. 이쪽이 따위고 이쪽이 한디고 같고요. 맞다! 박쥐는 거꾸로 매달려 있지. 가만, 그럼 나도 박쥐처럼. 거꾸로! 우와, 정말 꼬마 친구들 말대로 모든 게 거꾸로 보이네? 그럼 나무 위에 있는 바위는? 와, 찾았다! 박쥐가 말한 곳이 이곳이구나! 아이, 거꾸로 보니까 나무 위에 바위가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였어. 어? 정말 열매가 있다? 박쥐야, 고마워. 박쥐는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숲을 보는 게 나랑 달랐구나. 어, 그럼 다른 동물들은? 숲에서 제일 천천히 숲을 가는 친구 누구? 달팽이. 우리가 몸을 어떻게 해야 돼? 달팽이처럼 보려면?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땅에 붙어야겠지, 그치? 최대한 땅에 붙이고. 내가 달팽이 된 거 같아.